너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우린 벌써 너의 신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냈어. 성민재, 네가 소학교에서 선생 노릇을 했다는 것부터 네 하숙방 책꽂이에 무슨 책이 꽂혀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지. 어차피 다 알게 될 테니까 빨리 털어놓는 게 네 신상에 좋아. 안 됐지만 이렇게 잘난 척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부상만 웬만큼 나오면은 입을 열지 않고서 못 버티게 만들어줄 테니까. 딱 한마디만 하죠. 당신의 나라. 바가이아로 점잖은 말은 아니지만 어차피 나도 점잖은 사람이 되길 포기한 지 오래니까 발에만 어린이 베기 지랄이야. 아. 아. 죽었나 봐. 아이씨, 죽을래면 빨리나 되지.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되지냐. 야, 저기 소금 한 줌 갖고 와봐. 왜? 죽은 사람 배꼽에는 소금을 뿌려야지 그 귀신이 해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 아! 에휴! 줘봐. 와, 되게 하얗다, 그지? 좀만 넣어, 아깝잖아. 괜찮아. 배꼽 되게 깊네. 우와, 다 들어가, 다 들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시끄럽게 울지 말고 나왔어. 야, 날파리 일 안 나가냐? 그래. 당신 뭐야? 총 맞고 외놈 순사놈들한테 쫓겨다니는 거 보면 강도 아니면은 독립군인데 어느 쪽이야? 덩어리야? 왜 대답을 안 해? 도련님!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죠? 저 모르시겠어요? 부엉이라던 홍성댁 아들... 아니 만석이... 야, 만석이 네가 여기 어떻게... 이제 알아보시는 거 아니오? 도련님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요? 도련님 소리 좀 하지 마. 아니, 도련님을 도련님이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불러요, 도련님? 그냥 이름 불러. 아,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막 키우는 개나 돼지도 아니고. 아,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불러. 왕청! 큰일 났어요. 순사들이 요 앞에까지 쫓아왔어요. 열어봐! 망발 시키! 우리 이놈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덤탱이 쓸 필요는 없잖아. 무슨 소리요? 왕초, 우리 도련님을 넘기는 건 아니겠죠? 쪽발이들한테 우리 도련님을 넘기면은 우리 도련님께 죽는단 말이에요. 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그래.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아쉬워? 임명 제천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귀한 목숨을 어떻게 함부로 바꿔요? 아 시끄러, 이 새끼. 다 죽게 생겼어. 소란 떨 거 없어요. 남들한테 백기 치는 건 딱 질색이니까. 아, 진짜 너 잡을 일 있어? 야, 이무새 이거 뽑으자. 하마, 너 우도 뽑고 너구리 깨워. 야, 썩은 된장 남은 것 좀 있냐? 도로키군. 예. 여긴 거주 운막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여긴 염색 공장이고 운막은 바로 맞은편입니다. 앞장서. 예. 아니 무슨 일 났습니까? 비켜. 아니 무슨 일인데요? 거지들은 알 필요 없어. 아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 줘야지 뭐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종로통 N도 총감 저격 사건의 용의자가 국일관 앞에 나타났다. 국일관, 국일관이면은 수표동 다리 위에서 엎어지면 코다 할 텐데. 어? 그러면 그지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수표교 밑으로 도망가지. 어디 건방지게 염청교까지 막. 대일본 제국의 순사나리가 조선 그지에게 명령하는 거다. 어디서 주둥아리 나불거리고 말댔구야. 브로키군. 운막으로 들어가자. 예. 거의 피부병 걸린 사람 있으니까 조심들 하셔. 우리들은 하도 더러워서 괜찮은데 보통 사람들은 잘 없는다 그러더라고. 너 앞장서. 김빠라고요? 그 동간 병문 쪽 쓰레기는 다 저런 몫입니다. 누가 그걸 물어놔! 왜 저러고 있어! 말했잖아요. 피부병. 부럽기군. 예. 야. 야. 야 일어나봐. 야 심사. 야 아무리 그지지만 진짜 나처럼 1년에 제대로 한두 번씩 목강을 하면 막 첫골은 안 되잖아. 네가 언제 1년에 두 번 목욕을 했냐 엄마. 너 작년 상단에 나랑 목강 해놓고 언제 또 물구경을 했어? 자식이 사기치기는. 아 더러운 녀석들. 그래, 닦아드릴게요. 아유, 썩은 된장 냄새가 장난. 야, 괜찮아. 근데 김빠가 뭐야? 아, 이씨요. 그 작년에 홈마치 뒷골목에서요 술창 경성제대 놈 망토서부터 양발까지 몽땅 뺏어서 목물거지 행세하던 놈 있어요. 왕차한테 뒤지게 맞고 고향 간다고 부산 내려왔어. 생각도 너랑 똑같아, 인마. 하여튼 우리 왕처럼 꼴통이 엄청 빨리 돌아요. 어떻게 된장 바르는 거랑 목물거지 이름을 생각을 했을까? 그치 도련님? 아이 그 도련님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차라리 김빠라고 해. 거지들 세상에 왔으니 거지 이름으로 부르는 게 좋겠어. 그럼 도련님 아니면 김빠님이라고 부를. 김빠님이 뭐야 임마. 그냥 김빠지. 야 앵무새. 김빠한테도 공갈대 하나 갖다 줘라. 야, 공갈대만 쥐어준다고 거지가 되는 건 아니야.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 쫓아내지 않는 거 알잖아. 하지만 집안으로 걸달러 들어온 게 아니잖아. 잘못하면 우리 식구들 명줄 지고 흔들판이. 공갈대 남은 거 없냐? 왕초! 왕초! 순사들이 또 오는데요? 야! 야, 너 나와. 너 임마 뭘 봐 이 자식아! 아니 저
저기 그 나 비켜 이제 씨. 담배 필 줄 아나? 네가 제법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지놈이란 소리를 들었어. 누가 그래요? 내가 무슨 부엉이 새끼입니까? 머리를 잘 돌리게. 너희놈들은 쓰레기 뒤지러 이리저리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겠지. 발바닥 붙일 수 있는 것은 다 가져. 내가. 네놈의 눈하고 발을 사고 싶어. 아, 형성엔 총 40만의 신민이 살지. 전시체제에선 절대 불온분자들을 놔둘 수 없는데 현재 인력으로서는 치안유지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네 집 뒷간 문짝이 떨어진 것까지 알 만큼 골목을 쑤시고 다니니까 냄새나는 거지들의 도움을 받으시겠다. 요즘 정부 요인들을 저격한 테러분자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도 따지고 보면 다 현인 신이신 천황타의 복록을 얻고 살아가는 황국의 신민들이야. 그래서요? 쓰레기를 뒤지러 다니다가 수상한 자가 발견되면 즉시 알려주기 바란다. 형사나리가 원하는 사람을 잡게 되면은 우리 거지들은 뭘 얻게 됩니까? 그놈은 값어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야. 원하는 건 뭐든 주겠다. 돈을 원하면 돈을 줄 거고 땅을 원하면 땅을 줄 수도 있어. 잘 기억해도 놈은 왼쪽 팔에 총상을 입었고 키가 큰 편이다. 놈하고 같이 일을 벌이다 잡힌 여자는 아무리 족쳐도 입을 안 열어서 골칫거리야. 일단 너한테 기대를 걸어보겠다. 승민제가 불겠답니다. 공범에 대해서 분다고 그래? 예. 자소서에 아는 걸 전부 다 쓰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독한 척해도 여전 여자구만. 정말 까다로운 년이에요. 아 진짜 혼났네. 자백하겠다고 해서 붓을 줬더니 잉크 잘 나오는 좋은 펜 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만년필을 줬어요. 엔터보 같은 놈. 알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일본의 3대원에 차례로 가르침을 뱉는다. 첫째는 야스쿠니 신사, 둘째는 너희들의 국기 히노마루, 셋째는 또 깨들의 수장인 히로히토 천황의 머리통이야. 구원기! 의사 불러! 예, 의사! 의사 불러! 차단시켜! 차단시켜 빨리!